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 쌀 시장이 열립니다. 정부는 최대한 높은 세금을 물려서 시장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입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은 특별 긴급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관세를 취하게 되면은요, 수출국에서는 다른 분야에서 보복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풀어야 경제가 산다고 정부가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입장이죠. 기업 돈을 임금을 올리거나 또 배당을 늘리거나 하는 데 쓰면 경기가 선순환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입니다. 세금이라니 너무 강제적이다, 이런 기업들의 불만 소리도 나옵니다만은 법인세 문화 같은 기업들에 대한 햇볕 정책을 썼어도 사실 고용도 투자도 안 늘었지 않나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올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부가가치세 미납액을 봤더니 계속 늘어서요. 연간 2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라고 하면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인데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나중에 내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신용카드 사용도 늘고 이러면서 세금을 속이는 일은 좀 줄어들까 했는데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아예 매출이 일어나는 동시에 세금도 국세청에 바로 납부되도록 하자,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김은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세금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최근 강남을 비롯해서 서울 시내에서는요, 택시 대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차량 공유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우버라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이 앱 자체를 차단하는 강력한 대응 방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우버 앱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2부에서 우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요, 골치를 썼고 지난 15일에 금융위원회에서 내놓은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 연금저축에 대한 정책이 너무나 들쑥날쑥 오락가락이어서 개인연금이 지금 최선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 중요성은 사실 있기 때문에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될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쉐보렛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국산자동차 판매 부문 2년 연속 1위. 7월 중 추첨을 통해 100만원 여행상품권, 30만원 주유상품권 등 놀라운 구매 혜택을. 스파크 올랜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7월 31일까지. 쉐보렛 파이닝 노트. 네, 오늘의 증시의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월요일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하루 종일 공방이 좀 치열했는데요. 예. 그리고 뭐 코스피 거래소 시장은 2018.50, 마이너스 0.92포인트로 끝났고요. 코스닥 플러스 1.49가 나왔습니다. 561.75로 끝났는데요.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134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개인당 4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기관이 한 1,700억 정도로 팔았습니다. 여기 보면 투신에 913억 정도의 매물이 나왔는데 이게 아무래도 펀드 환매 물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견조한 모습 보이긴 했지만 막판에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특히 삼성전자만 플러스가 나왔지 나머지 대형주들이 마이너스 부분으로 간 것도 종합주가에서 힘을 잃은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딱 이때쯤 되면은 기관의 환매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지수에서 확신이 좀 없는 부분이고요. 그나마 지금 계속해서 2000선 위에서 계속 공방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매물 압력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2020선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그런 확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2020선에도 공방이 있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의식들이 일반인들의 그 펀드 환매를 부른 걸로 보여지고요. 네. 아무래도 그 부분 때문에는 기관은 뭐 환매가 좀 당연히 환매를 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게 매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지금 뭐 시장을 움직이는 대형 재료들 뭐 어떤 게 있다고 보면 될까요?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이외에 특별한 모습 보이는 종목들은 이제 아무래도 본기업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라든지 KT라든지 한국전력 같은 쪽이 올라왔었는데 어떤 뭐 특별한 어떤 내용이 있다라기보다는 이게 아무래도 내수 관련 쪽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내수 관련 쪽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말에 나올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정책 쪽이 내수 부양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내수 활성화를 좀 기대하는 매수자들로
아닌가 이런 네. 말씀 들고요. 아무래도 외국인 매수자도 이쪽으로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좀 눈에 띄는 흐름이라든지 업종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또 뭐 그 재밌는 부분 자체가 건설 기자재 쪽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역시 매수 구향에 대한 기대. 예,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들어온 부분도 있지만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특이한 것은 이제 유황통도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황품들은 중국에 하는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요. 네. 그래서 중국 둘째라는 확산 흐름에 따라서 뭐 역류와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뭐 좀 해묵은 테마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개별성으로 움직이는 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게임즈들도 오르락내락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즉, 못 갔던 부분들, 예를 들어 벡터스 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게임즈 리더했던 컴투스 같은 종목들 많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어떻게 딱 일관된 한쪽 방향으로 종목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럴 때 제일 어려운 것,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시장에 대한 확신을 일단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올라가는 건 확실하다. 다만 이제 종목의 문제인데 지금 아직까지 2다분기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은 실적 쪽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실적만 된다고 친다면 시간의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움직이는 거 아니면 뭐 한 달 뒤에 움직일 거 이런 여러 시간 차이 있지만 실적이 주춤이 된다면 종목은 뭐 조금 강할 걸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자체가 건설 기자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서 건자재 업체 쪽인데요. 이쪽에서는 뭐 신규 상장되는 종목도 한두 개 정도 다음 달 초에 올라오는 걸로 예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하나의 테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오늘은 좀 안 좋았지만 자동차에 있어가지고 전기차 관련 종목군들 예. 중국 쪽에서는 이제 이쪽에다가 소비차를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향후에 차세대에 있어서의 어떤 종목군으로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를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네. 충전 잘하고 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최강한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만났잖아요. 네. 어떤 얘기들 나눴나요? 오늘 이제 상견례였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 그 다음에 이 소위 통화신용정책, 금리정책을 담당하는 한은통제의 두 경제수장이 이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뭐 심도 있는 어떤 무슨 얘기가 오갈 그런 자리는 아니었고요. 네. 뭐 서로 덕담과 경기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했는데, 일단 오늘 나온 얘기를 보면은,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라는 네. 점에 대해서 두 분이 같은 인식을 공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는 건 돌려 말하면 경기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내려갈 위험성이 훨씬 더 커졌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네. 한 시간 정도의 회동을 마치고 나온 이주열 총재는 경제를 보는 시각이 최 부총리나 분위기나 큰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최 부총리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은행과 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내수, 수출 간의 불균형 그리고 또 기업과 가계 간의 불균형 이런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는데 네. 이제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의 경기 관련 정책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걸 측면을 놓고 보면은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것은 한국은행이 앞으로 금리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금 시장의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경제가 애초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쁘지 않습니까? 네. 처음 예상컨대 뭐 한 4% 정도는 성장 가능할 걸로 봤는데 지금은 뭐 3%대 뭐 초중반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기업들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작년보다 나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개인들대로 뭐 여러 가지 예, 지금 악재가 모든 게 겹쳐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지금
최경환 부총리는 이 재정정책을 포함해서 아마 내일쯤 그 경제운용 종합계획 같은 게 아마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한 정도의 경기 부양 정책을 쓸 것으로 보이고, 네. 그럴 경우에 이 금리 같은 경우에 예, 한국은행도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경제 정책이 예, 금리 따로 재정 따로 놀기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예, 금리를 그렇게 되면 결국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관측이 높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제 경제에 대한 인식은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물론 이게 조화를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예, 근데 기준금리 인하가 또 만병통치약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뭐 특히 이제 그 최경환 부총리에서 실세 부총리가 온 뒤로 네. 한국은행이 이 정부의 스탠스를 따라가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또 중앙은행의 독립성 얘기도 이제 같이 맞물려서 그렇게 지금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거든 그거대로 이제 봐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가장 일단 경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만약에 정말로 내려야 될 상황이면은 네. 그건 내려야 되는 걸 것이고 그것이 아닌데 다만 정부가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내린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네.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정확하게 지금 경제 상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거에 대한 인식이 우선 공유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말씀에 정말 100% 공감합니다. 예. 이 경기에 대한 진단을 올바로 내려야지 되는 것이겠죠. 예. 제주도 자주 가세요? 저는 예, 뭐 올해는 못 가봤는데 네. 작년 재작년에도 한 번씩 가봤는데 아마 가신 분들은 많이 예. 느끼실 겁니다. 제주 공항에 사실 내려가면 내리면요. 네. 그 벤츠 렌트카 굉장히 많죠. 있는데 예. 대부분 이제 제주도 가기 전에 옆에지 네.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조금 뭐 바뀌었습니다만은 어떤 렌터카 회사를 가든 요금이 똑같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거의 비슷해요. 예, 거의 네. 비슷했죠. 네. 이게 도대체 왜 무슨 일인가라고 봤더니 결국은 이것도 담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자동차 대여 렌터카 요금 담합을 주도한 제주도 렌터카 사업조합에 대해서 시정명령 과징금 그리고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담합에 가담을 한 AJ 렌터카, KT 렌탈, 뭐 CJ 대한통운 이렇게 조합 소속 7개 렌터카 사업자에 대해서 네.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게 지금 담합이 있었던 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얘기입니다. 이 조합에서 예. 이 대여 요금, 그러니까 렌터카 요금 심의 위원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차종별로, 그러니까 어떤 차종은 얼마, 어떤 차종은 얼마 이 요금을 다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그대로 사업자들이 다 제주도 청에 신고를 해라. 그러니까 요금에 차별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예컨대 NF 소나타 같은 경우는 하루 대여 요금을 2008년에 59,000원 하다가 2009년에 한꺼번에 65,000원으로 올렸고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했는데, 결국 이것이 이제 그 조합 측에, 물론 그쪽에도 뭐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바가지 요금 근절 이런 차원에서 이 도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요금 자체를 관이 간섭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한데, 그렇다선 치더라도 이 조합이 주도가 돼가지고 사업자들한테 똑같은 요금을 받도록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네. 경쟁을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결국 이 요금이 똑같았던 거예요. 아마 요즘은 조금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는 담합을 하면은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담합을 하게 되죠.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하면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예. 걸 서로 피하기 위해서 담합을 하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주도 한 번 더 가봐야겠네요. 우리나라 고령화. 이게 사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심각하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빠른 나라 중에 하나죠. 아, 또 이런 속도 빠르군요. 네. 네. OECD 통계인데요. 노인 한 명을 부양하기 위해서 몇 명의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보통은 15세부터 65세까지의 이제 나이 연령대를 치는데요. 네.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몇 명이 돈을 벌어야 노인 한 명을 부양하냐, 이런 그 통계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한 명당 부양 생산 인구라는 개념인데요. 네. 이게 지금 올해 우리나라가 5.26명입니다. 그러니까 5명 생산 가능한 이 젊은층 5명이 일을 해서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2036년이 되면은 이게 그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 2명이
노인 한 명을 그렇게 부양하는 구조로 바뀐다고 합니다. 거의 1:1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1.96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명 이하가 되는 거죠. 네. 이게 1950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그 당시에는 이 평균 수명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15명, 15.79명, 그러니까 15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구조였는데요. 네. 1997년 외환위기 무렵에는 9.8명, 그러니까 10명이 한 명을 부양하는 구조로 바뀌었고,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5.26명이고요. 2016년이 되면 4.9명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2020년이 되면은 4명 선이 깨지게 되고, 그리고 2036년, 지금부터 약 20년이 지나게 되면은 젊은 층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인데, 부양한다는 건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낸 세금으로 노인들을 국가에서 이제 보존한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고령화가 심각하고 저출산이 심각하고, 근데 지금 상태로 본다면, 지금 절대적인 수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고령화가 세계 최정상급은 아닌데요. 네. 부양인구로 봤을 때. 2036년이 되면은 우리보다 이 부양인구가 적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령화가 덜 심각한 나라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네 나라밖에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탑5 안에 들어가는 그만큼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노후를 준비하는 게 개인 차원에서만 할 것도 아니고요. 정부가 또 해야지 될 몫이 있는데, 그러면 또 재정 건전성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양인구, 한 명당 부양인구 문제는 결국 세대 갈등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내가 벌어서, 물론 부모님 세대 당연히 공경을 해야 되겠지만, 그걸 너무 많은 짐을 부과하게 된다면은, 결국 이 세대 갈등이 어떤 유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참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각하게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네, 피자하십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만 5천 원! 1588, 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네, 우버 앱이라고 하시나요? 이게 보통 이제 내가 근처에 있는, 내 근처에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차량을 알려주는 그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우버 때문에 택시업계가 파업까지 벌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버 서비스가 시작이 됐거든요. 이것이 불법 콜택시 영업이랑 다른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해서 서울시에서 차단을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근데 이게 또 우버 하면은 또 공유경제의 천병으로 불리고,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함께 나타난 어떤 창조적 파괴를 불리는데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2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용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오후에 만나는 살 만나는 형제.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형제. 어머,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항상 갔으면 좋겠어요. 바쁠 때 항상 기다려야 되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원활한 이동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정책이 성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승객들이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탑승하려고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역효과를 낳지 않나. 좀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좀 언젠가는 바꿔야 되는 건데 증평 같은 걸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된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에 아무래도 뭐 예를 들면 일산에서 강남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서서 많이 가는데 그렇게 될 때는 차가 자주 다니지 않는 한은 출근 시간이 아무래도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많이 기다리게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입성을 하긴 해야 될 것 같다. 내가 탈 시간이 됐고 급해 죽겠는데 막 입성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 차를 못 타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하죠. 여기 서서 안 오게 되면 거의 못 탈 것 같아요. 아침에 서울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거의 서서 오거든요. 만약에 그걸 못 타게 하면 대책 없이 좀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네,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장바구니 생생경제. 지난주에 정말 뜨겁게 이슈가 됐었고 오늘도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하는 이 광역버스를 타고 있는 시민들 인터뷰를 박화영 리포터가 해봤습니다. 정말 뭐 아침 출근할 때는 1분 1초가 아깝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렇게 혼란스럽다는 점. 그리고 이 증차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좀 지원을 해주면 좋을 법도 할 텐데 그게 아니라면은 또 요금 인상으로 가게 될 우려도 있다.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하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역버스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말입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 언더바 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도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새롭고 깨끗한 코코아름 나의 코코아름 방금 만들어 더 맛있는 얼음 코코 얼음 정수기 네. 이 또 교통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계의 택시업계를 지금 혼란에 빠뜨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버라는 업체의 열풍이 거셉니다. 우버라고 하면은 사용자가 이 근처에 있는 차량을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량인지를 찾아서 알려주는 그런 앱인데 대개는 택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택시랑 다른 게 없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운송업자도 아니면서 사실상 이렇게 콜택시 영업을 해도 되느냐라고 해서 불법 영업 논란이 불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급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서울시에서는 불법 콜택시 영업은 안 된다 라는 그런 입장이어서 우버 앱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글쎄 이제 앱 사용을 막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더 깊게 나눠볼게요. 교통연구원 종합교통본부의 강상욱 연구위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일단 간략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저도 뭐 외국의 몇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쉽게 얘기하면은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스마트폰 그 어플리케이션에다가 택시를 연결을 하는데 이게 간단한 이 원리는 간단한데 문제는 이제 차별화된 게 그 차가 외제차처럼 아주 고급 서비스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택시가 넘쳐난다고 하는데 진작 출퇴근 때나 심야 때는 콜을 해도 응답하지 않는 택시가 많다. 그래서 이거는 콜 전용 서비스고 또 사전에 앱에 가입하면은 뭐 돈이 없어도 자동 결제되는 뭐 이런 또 편리함도 있고 이런 점으로 뭐 우리나라 시장을 공략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용해 보셨어요? 아직은 이용 못 해봤습니다. 왜 그냐면 아직은 서울에 대해서만 영업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이게 우버가요. 그냥 애플리케이션이다.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특별하게 논란은 아니고 오히려 뭐랄까요. 좀 발전된 시스템의 교통 서비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왜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걸까요? 아, 일단은 그 외국에서도 저희가 살펴보니까 한 40개국, 142개 도시에서 이게 영업 개시 중인데요. 이게 크게 세 부류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합법한 곳도 있고, 뭐 불법한 곳도 있고,
또 아직 실험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일부에서 외국에서는 이제 합법화하는 경우는 이게 사정이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택시가 노상 영업하고 콜 영업하고 속된 말로 이제 양다리 걸치고 영업하는 전천후 택시인데 예. 외국의 뉴욕이나 이 선진국들은 택시 시장이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노상에서 영업을 하면서 콜도 하고 마음대로 운행하는 택시가 있는 반면에 이런 택시는 정부가 엄격히 규제를 보통 합니다. 네. 나머지 이제 콜 전용 예약 서비스는 비교적 규제 완화하고 자유롭습니다. 영업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을 이제 공략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엄격히 이 택시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 보호하고 이용자 그 불안 이런 측면을 그 향상시키기 위해서 엄격히 규제를 하는 그 나라인데요. 네. 이런 그 엄격히 규제하는 나라에서 사실상 그 자가용 영업으로 불법 행위는 택시만이 아닌 버스든 어떤 차도 역주행차 운수사법에 엄격히 이제 불법이고요. 네. 또 하나는 직접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 유보 서비스가 20%의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다른 시민들에게 모든 필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택시 전용 이 20% 수수료를 받는 이런 영업이고 그래서 택시 시장에 바로 직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가 우버 앱을 차단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어요. 네. 차단하는 이유는 그러면은 택시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서인가요? 아, 단순히 택시 업계 보호가 아니고 일단 반발은 택시 업계가 오겠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택시 시장이 택시 영업이 하는 그 관리 형태가 우리나라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허로. 네. 그 규제하는 것은 정부가 두 가지 임무를 줍니다. 엄격히 보호할 것도 보호하지만은 그 영업 외에는 엄격히 차단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장단점이 있는데 규제 완화된 경우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택시가 너무 넘쳐나가지고 이 넘쳐난 택시를 그 정부에서 엄청난 돈 들여서 줄이려 하고 있고 그 요금도 외국보다 수준이 낮아서 어떻게 요금 인상으로 이제 채우기 전도 하도록 이제 금전적인 어떻게 간접 지원을 하면서까지도 택시 시장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반면에 어떤 불법적인 탈법적인 이런 시장이 방치되게 되면은 결국 정부의 그 지원 효과도 반감되는 거고 논리도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택시 시장, 택시 정책, 기존의 택시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우선 그 포용이 돼야 될 부분이죠. 네, 그러면은 이 우버 앱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 차량에는요, 네. 원래는 택시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택시가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죠? 예, 그렇죠. 이제, 저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이게 우리나라의 그 틈새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택시는 그 넘치는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네. 이거는 전작 택시 부르면은 만원대가 많다. 이런 부분에 있고 또 요금도 굉장히 우리나라는 외국 부담도 낮아서 네. 우버가 이런 점으로만 볼 때 우리나라 바로치기 상당히 힘든 구조인데 넘쳐나고 요금도 싸고 근데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가운데서 자기가 원활할 때 원활한 서비스 있으면 기꺼이 요금을 올리고서라도 타겠다. 네. 뭐 그런 메뉴의 택시가 그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버를 통해서 택시와 승객을 바로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기존의 콜택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타격을 입게 되겠네요. 그럼요. 타격도 타격이지만은요. 지금 정부 정책하고도 이게 서로 충돌이 됩니다. 예. 지금 지자체에서는 그 콜 사업자가 있고 또 지하철 앞도터서 전국에 뭐 몇천 개의 그 몇백 개의 그 브랜드 콜택시 사업으로 그 지하철가 보유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현재 전국 택시 단일 콜번호, 통합 콜센터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미 시장에서 이런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아침에 갑작스러운 외국 청객이 온 셈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는 충분히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나 흡수도 일정 부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진행 속도가 좀 소홀히하고 문제 심각성을 좀 말하게 보진 좀 가볍게 본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공유 경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소비하기보다는 어떤 것을 공유하는 경제의 이게 대표적인 경우로 우버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소비자들도 그러니까 많이 이용을 하게 될 텐데요. 네. 만약에 이 그 택시 업계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또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용카드 정보를 넣게 되니까 이제 개인정보도 유출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보상도 잘 안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시가 우버를 막겠다는 거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는 게 아닐까요?
아, 문제는 이 좋은 서비스라는 것이 제도권으로 아직 그 안정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 사고 났을 때 보험 문제라든가, 아, 뭐, 여러 가지 또 운전자가 엄격히 그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차량에 대한 관련 뭐 시설이라든가, 운전자 자격 검증도 되지도 않고, 어쨌든 외관상으로는 아, 훌륭한 외제차에 뭐 좋은 서비스에 차량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 뭐 음료도 갖추고 몸도 열어주고 서비스 한다 그러지만은 네. 과연 택시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그 안전 그 보안의 문제가 기존의 택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지하철에 대해서 뭐 소송을 하든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선을 요구할 수 있지만은 네. 이거에 대해서 피해를 본 경우는 이거는 뭐 불법 탈법이기 때문에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택시 우버가 네. 운전자는 우리는 이거 아니고 우버 회사는 따로 있다. 그러면 네. 우버 회사라는 게 겉으로 잘 누출되어 되어 있지도 않거든요. 우리는 이거는 외부로 연결만 해주고 있을 뿐이지 네. 그 시장에서 일어나는 택시 서비스 불만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는 아 그거는 우리의 소관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유럽에서도 이 택시 운전사분들이 파업을 하는 그런 사태가 많이 벌어졌잖아요. 예, 예. 우리는 지금 앱을 차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예. 만약에 이걸 좀 합법화하거나 예.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관리감독을 이제 당국에서 하게 된다면은요. 우버가 단순히 그 거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은 그건 또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문제는 이용자 입장에서 예. 정부에서는 합법 불법인 눈으로 우선 접근하고 있지만은 이제 중요한 점은 이용자한테 그 선택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인데 네. 되면 좋겠죠. 근데 그 승객이 안전을 위해서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안전, 뭐 서비스, 신뢰 문제, 보험 이걸 다 갖추게 되면은 네. 아마 우버는 그 사업을 안 내려고 그럴 겁니다. 비용도 올라갈 것이고 예. 그런 문제, 뭐 노조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전부 회피하면서 비용도 저비용으로 고부가 가치를 하겠다는 이 영업의 형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렇게 진행이 늦지만은 국토부나 지자체나 차원에서 하는 이런 빨리 그 전산 통합 서비스라든가 이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빨리 박차를 가해서 이런 부분들이 네. 자동적으로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가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택시 콜 서비스 앱을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12월부터 제공을 한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 우버랑 같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 글쎄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뭐 불법 뭐 단속과 함께 또 시민 입장에서 이러한 예 맞대응할 수 있는 어떤 나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하는데 저는 아쉬운 점은 이런 부분이 착고에 네. 대한 맞대응하는 이런 그 즉흥적으로 차원보다도 좀 네. 수권의 다른 지자체들하고 보조도 마치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산통합 차원의 전산통합 택시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해 가는데 네. 서로가 좀 인접지자체하고 협의하고 정부하고 협의해가면서 좀 차분히 좀 접근해가면 좋지 않을까. 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한 얼마 전에 그 기자분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버스가 논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정부 대응이 일단 불법이다. 예. 해놓고 이용자가 선호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정 좌석제 버스를 현재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네. 그게 그때 페이퍼상으로는 우리가 좋은 대책이라고 칭찬을 하면서 홍을 받을 것이라 내놨지만은 그게 시장에 진짜 이용자들이 그 네.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도 네. 현재 사장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시의 그런 대책도 어떤 즉흥적인 네. 이런 걸로 반응하기보다도 이참에 기존에 하고 있는 브랜드 택시라든가 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차분히 살펴서 하나씩 좀 지하차하고 연계해서 풀어가는 예. 게 낫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이런 일은 앞으로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상욱 교통연구원 종합교통본부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모르면 당하는 경제법률 생생로퍼. 자영업하시는 분들 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영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주거나 받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렇게 할 때 기존 사업장에서 명칭이나 영업표지 같은 걸 계속 사용을 하면은
종전 영업하시던 분의 영업장의 채무까지도 그대로 물려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럼 방지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업 양도, 그러니까 영업을 넘기는 거죠. 네. 이게 흔히 이루어지는 일인데 법률적인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네, 법률적인 정의는 항상 딱딱하고 어려워요. 예. 일단 영업 양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은 좀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요. 쉽게 말씀드리면 영업 양도라는 것은 일단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걸 따로따로 떼어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어떤 조직적 기능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네. 일체가 뭐 이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특정한 영업 재산의 일부만 인수하는 것은 이것은 영업 양도를 할 수 없고요. 네. 좀 전에 영업 자체를 하나의 일체로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이것을 특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할 경우에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업 양도 양수가 있는데 뭐 현행 상법에 따르면 영업 양도의 경우에는 이 몇 가지 중요한 책임 문제가 관련돼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된다던데 이게 어떤 것들인가요? 네, 일단 영업 양도라는 것은 영업 일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주체만 변동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경우 영업 주체가 변동된 것을 알지 못하는 기존의 거래처라든지 아니면 기타 영업상 채권자, 채무자 이분들을 또 보호할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상법은 그 영업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보호를 직접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종전의 등록 상호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영업 주체가 예. 바뀌었는데도. 예. 그리고 또 상호를 소경하지 않는 경우로 이렇게 나누어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근데 기존의 등록 상호, 뭐 간판이라 간판명이랄지 뭐 기업명 이런 거를 그대로 쓸 경우 아닌 경우인 거죠. 그렇죠. 예. 뭐 유명한 식당 시설 일체를 제가 인수를 했는데 예. 기존 식당의 어떤 명칭이나 이런 걸 그대로 쓰는 경우를 그렇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채무까지도 그대로 물려받을 수가 있다고 그러네요. 네, 주된 몇 가지를 설명드리면요. 네. 우선 양수인이 양도인의 기존 상호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상법 42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정합니다.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서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네. 영업 양도가 있었는데도 양수인이 이것을 넘겨받으신 분이 상호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제3자인 외부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외관으로 보면 변동된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외관상 영업이 누군가에게 양도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쉽게 알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 네. 종전 양도인에 대한 권리 행사를 빨리 행사해서 돈을 받는다든지 이 정리를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영업양도가 됐다, 또 사장님도 바뀌었다, 네. 변동됐다 이런 점만 들어서 책임을 완전히 단절시켜버리면 예. 결국엔 선의에 그 제3자인 채권자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정말 잘 되던 음식점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 근데 이제 채무 관계는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양도 양수 계약서에 이런 부분을 명문화해서 네. 기존의 채무가 어떻게 되고 어떤 부분이다라고 해서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차피 이 문제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상법은 영업 양도 후에 지체 없이 양수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이제 등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별도로 채권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게 되면 이제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요. 다만 이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종전상호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된다. 만약에 불안하시다면 네. 양도 양수 대금 중 일부를 네. 사안이 다 확인되고 정산이 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겠다. 이런 특약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그런 점들을 신중하게 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은데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에 치였다. 이런 사건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하네요. 네. 그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이 치였을 땐 보행자의 횡단보도 사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사안을 한번 살펴보시죠. A모 씨는 경기도 부천의 한 5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네.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겠죠. 예.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이제 BC가 운전하는 25인승 버스에 치였습니다. 그래서 두개골 골절, 뇌진탕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됐죠. 이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인 A씨와 그 자녀들은 해당 버스의 운송사업조합, 버스의 경우에는 이 조합이 이제 보험사를 대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이 조합을 상대로 해서 총 4억 원을 배상하라 이런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였죠. 근데 왜 횡단보도로 건너는 사람을 친 사건이었는데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물었을까요? 네, 바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는 네. 법률상으로 엄격하게 따져보면 네. 도로교통법상 이제 차마, 이제 차로 분류가 된다라는 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본 것 같네요. 아, 네. 네. 결국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도로교통법상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법원 또한 A씨가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넌 사실이 인정되고 네. 또 이 사안의 경우는 안전모도 문제를 삼았는데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도 이제 잘못으로 들면서 예. 이런 잘못들을 감안할 때 전체 손해에서 20%는 피해자 A씨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그러면은 자전거를 타고 혹은 뭐 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는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자전거의 이용자들이 급격히 늘어났고요. 따라서 자전거와 관련된 교통사고도 마찬가지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특히 자전거 운전자를 위한 전문 보험까지도 등장을 해서 위험을 분산하기도 하죠. 우선 이번 판결에서 도로교통법상의 원칙에 충실해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횡단보도를 함부로 건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한 판결문에서 명확하게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안전모와 같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네. 않고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런 잘못에 따른 손해가 확대가 되는 내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체 배상액에서 고려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전거 사고는 쉽게 볼 것이 아닙니다. 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대형 사고도 가끔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자전거를 타실 때 안전모를 착용하시는 점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화제를 좀 바꿔서 또 교통사고와 관련된 판결을 하나 더 살펴볼까요? 그 앞서 가다 사고가 난 차량을 피할 틈이 없어서 유리받았다. 이러면은 앞 차량이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네,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운행하던 A씨의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2차로를 가로질렀고요.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에 다시 중앙분리대에 부딪히면서 네. 1차로에 다시 정차하게 되는 아주 복잡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네. 뒤따라오던 5톤 화물차는요. 앞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보고 급히 1차로로 이동을 했지만 예. 차선을 이렇게 오고 가면서 사고가 난 승용차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겠죠. 결국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승용차 운전자는 화물차가 자신의 승용차를 충분히 피할 시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했다. 네. 이런 사고가 난 부분은 배상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고요. 결국에는 화물차 운송사업 연합회 측을 상대로 예.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를 계속했던 거죠. 이에 대해서는 이제 채무를 이행할 수가 없다. 이런 네. 취지로 구체적인 소송의 형태는 채무 부존재 확인을 그 협회 측이 적극적으로 네. 구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은 결정은 어떻게 났어요? 법원에서는? 네, 재판부는요. 상대방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네.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 선행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이탈해서 사고를 일으킨 뒤에 이렇게 복잡하게 정차하는 경우까지 예상해서 교통사고를 피해야 될 그 주의 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죠. 안전거리 확보의 문제나 전방 주시 의무와 관련해서 이번 판결을 뭐 일반화하기는 힘들겠지만요. 네.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고려해서 안전운전을 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부당하다는 취지고요. 네. 결국에 신뢰의 원칙에 입각해서 과실 문제를 판단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렇군요. 아, 복잡하지만 이런 사례들이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좀 네.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결의 안병환 변호사였습니다. 커피, 프린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Move On. 네, 피자 오십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88 피자 헛. 더블 박스 주세요. 생생경제, 저는 잠시 후 4시 뉴스 듣고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